우리나 등기 특징과 문제점 봤고요. 이제 등기 종류를 봅니다. 등기 종류. 여러분 이 등기 종류는 책에서는 13페이지 피시면 돼. 13페이지. 거기 보면 크게 설명을 쭉 해놨는데 이게 너무 장황하니까 프린트물 옆에 놓고 봅니다. 등기를 등기 종류가 뭐가 있느냐. 이건 강론에 하면 다 한 번씩 공부하지만 등기의 종류. 이건 분류를 해보는 거야. 등기를 종류를 나눠보자. 분류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 등기를 분류하려면. 종류하려면 분류해봐야 되고 분류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 분류하려면 뭐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분류. 분류한다 그럼 뭐가 있어야 돼? 예를 들어서 이쪽 줄은 여자분만 앉고 이쪽 줄은 남자만 앉아라. 이렇게 되면 뭘 기준으로 한 거야? 성별 가지고 나눴지. 요까지는 저기 1980년 기준으로 이전 출생자는 이쪽, 이후 출생 이쪽으로 나누라. 그럼 뭘 가지고? 나이를 가지고 나눴지. 그러면 분류하려면 항상 뭐가 있어야 되는 거야? 기준이 있어야 나누는 기준. 알았어? 기준. 기준. 기준 네 가지. 그래서 여기 보면 대상 내지 기능에 따른 분류. 그래서 대상 내지는 기능에 의한 분류가 있고, 그다음에 내용에 의한 분류가 있고, 그다음에 형식에 의한 분류가 있어요. 이렇게. 그다음에 효력에 의한 분류. 이렇게 크게 네 가지로 일단 나눕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요 두 가지가 제일 중요해요. 내용과 형식. 그래서 대상 내 기능에 따른 것은 이것은 어디에 무엇을 대상하느냐. 즉 거기 보면 프린트물 보세요. 맨 위에 보면 사실 등기와 권리 등기 이렇게 나왔지. 사실 등기와 권리 등기. 이건 등기부에서 권리 등기 나눴을 때 이건 등기부 표제부를 기준. 권리는 등기부 갑골구에 들어가는 거예요. 표제부는 부동산 표시만 들어가니까 사시등기, 갑구나 을구에 있는 권리등기라고 표시한 거예요. 이렇게 나눈 겁니다. 근데 여기서 하나 알아둘 것은 이 등기부는 여기 한 세트라고 했지. 표제부, 갑구가 한 세트지만 즉 표제부, 갑구가 한 세트가 되지만 표제부, 갑구인데 을구 없을 때도 있다. 이거는 을구에 즉 소유권 이외의 등기가 없으면 안 써도 된다고 했어요. 그런데 표제부는 있는데 갑구가 없다 그러면 을구도 없다 했지. 갑구인데 을구가 있다 이거 있을 수 없어요. 갑구에서 파생된 권리가 소유권 이외의 권리이기 때문에 이런 등기가 문제다. 요게 문제다. 요게 바로 요게 뭐냐. 자 사실 등기인 표제비 등기 요것만 가지고 독립된 등기로 만들 수 있느냐. 즉 이렇게 된 등기부가 있느냐. 원칙적으로 없다는 거예요. 원칙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 즉 일반 토지 건물에서는 표제비만 나오면 등기기로 폐쇄시켜야 돼요. 그런데 예외적으로 존재합니다. 예외적으로 어디냐. 구분 건물에서 나와. 구분 건물. 구분 건물에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서 대표적인 예를 안다면 규약상 공용부분 정도 알아두면 된다. 규약상 공용부분. 이게 뭐냐. 규약상 공용부분은 아파트 관리실이나 노인정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이거는 갑구나 을구 없어요. 표제부밖에 없어. 표제부에 규약상 공용부분이다 이렇게 써놓고 이것만 만들어왔어. 표제부만. 따라서 이걸 뭐라고 표현하느냐. 사실 등기가 독립된 등기로 인정된다. 즉 표제부만 있는 등기가 있다. 이런 얘기. 알았어요? 이렇게 기억해주면 돼. 그래서 거기 보면 사실 등기가 독립된 등기로 인정되는 표제만 있는 경우가 있다. 얘를 규약상 공용부분 하나 기억하면 된다. 권리 등기는 등기부 갑골구에 한 것을 권리 등기라고 표현해요. 그다음 내용에 대한 분류 보세요. 내용에 따른 분류는 요거는 종류를 잘 알아야 돼. 제일 먼저 새로운 내용을 등기에 쓰는 걸 기입 등기라고 해요. 기입 등기. 기입 등기 종류 세 가지 암기해야 됩니다. 어떤 거냐? 보존 등기. 보존 등기, 각종의 이전 등기, 그 다음에 각종의 설정 등기. 설정은 소유권 이외의 권리를 창설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존, 이전, 설정 이 세 가지 암기, 보이설 이 세 가지를 뭐라고 한다? 이 세 가지를 뭐라고 한다? 기입 등기라고 그래. 기입 등기는 새로운 사항이 들어가니까 기입 등기라고 하게 되면 반드시 아까 뭘 만들어야 돼? 새로운 권리가 탄생해. 그러니까 뭘 만들어? 등기필 정보를 꼭 만들어야 돼. 이 세 가지. 보존 등기, 이전 등기, 설정 등기 이 세 가지 뭐라고 한다? 기입 등기. 기입 등기. 나중에 반드시 뭐와 연결됐다? 등기필 정보. 그러면 나머지 등기 종류들 여기서 파생된 등기가 뭐냐? 기입 등기 말고 나머지 종류는 뭐냐면 거기 변경 등기, 경정 등기, 말소 등기, 멸실 등기, 말소 회복 등기. 그다음 원래는 멸실 회복 등기도 있는데 멸실 회복 등기는 지금 등기부 전산 등기부로 바뀌다 보니까 별 의미가 없어진 거예요. 멸실 회복 등기 등기부가 물리적으로 멸실돼서 나중에 등기부를 다시 만드는 등기를 멸실 회복 등기라고 했었는데 지금은 등기부가 다 뭐라고? 전산 등기부 됐다 했지. 그러니까 아까 뭐가 있었어요? 용어정에서 등기부 부분 자료. 즉
전산 등기부가 파손되거나 바이러스에 감염돼서 못 쓰게 됐다. 그럼 어떻게 한다? 백업 파일이 다 있다 했잖아. 복구시켜 버려 그냥. 그러니까 이 멸실 회복 등 개념은 별 의미 없어진 거야. 그러니까 나머지만 알면 돼 이런 거. 그러면 요런 등기들은 뭐냐? 요 개념을 이해를 해야 돼. 아, 왜 이렇게 나왔나? 자, 요 기입 등기하면 등기와 실체 관계 일치해야 돼. 즉 건물 신축했다 보세요. 개념. 건물 하나 신축했어. 건물 신축했어. 없던 부동산이 생겼네. 그럼 부동산이 생겼으면 아까 등기부는 1부동산 자, 물적 편성주에서 1등기로 원칙. 부동산 하나만 등기부 하나씩 만들어 놔요. 그러면 등기부는 어떻게 만들어졌다고 해서 기본적으로 표제부. 여기서 12월 달에 했던 걸 잘 들어야 돼. 갚고 을고. 요게 한 세트로 이루어졌다 했지. 표제부는 부동산 표시, 갚고는 소유권의 완상, 을고는 소유권 이외의 권리. 요게 한 세트야, 등기부. 이걸 만들어 줘. 그럼 표제부에 당연히 부동산 표시 여기에 건물 구조 종류 면적을 다 써줘요. 막 이 건물 면적이 전체 100제곱미터다. 그럼 여기다 뭐 면적 얼마 나왔다 써준단 말이에요. 이 건물 소유 A가 신축했다 그러면 여기 소유권 보존 소유권 보존 등기할 때 처음 A가 소유자다라고 써주는 거예요. 만약 A가 B로부터 돈을 빌리고 저당권 설정했다 여기 저당권 설정 B 앞으로 이런 거 써준다는 거예요. 이렇게 보존 등기나 저당권 설정 등기 같은 걸 뭐라고 한다? 기입 등기 새로운 권리가 생겨요. 그럼 이 얘기는 뭐냐? 등기와 요게 요 실체 관계가 있으면 이것은 외고 아닌 등기와 상호 뭐한다 이거 부합해야 된다. 등기는 외관을 나타내는 즉 실체 관계를 반영하는 거니까 실체 관계를 그대로 반영해야 돼. 여러분 신상 카드 해보면 여러분 몸무게가 60kg야. 신상 카드에 60kg 해야 되는데 30kg 이렇게 써놨어. 그럼 맞아요 안 맞아요? 공시가 잘못된 거예요. 자, 이 등기라는 것은 부동산에 대한 현황을 공시하는 게 등기다 보니까 이 등기는 부동산을 그대로 반영해줘야 돼. 무슨 얘기 알겠어요? 근데 이게 일치를 해야 되는데 안 맞으면 어떻게 돼? 안 맞으면 어떻게 돼? 맞춰줘야지. 안 맞으면 어떻게 한다? 맞춰줘야 돼. 그때 맞춰줄 때 어떻게 맞추느냐? 부동산을 바꿀까? 등기를 바꿀까? 이해 안 가면 신발을 샀어요. 신발을 샀어. 발이 안 들어가 적어서. 그럼 신발을 바꿀까? 몸을 바꿀까? 그렇죠? 옷을 샀어. 옷이 몸에 안 맞아. 살을 빼고 입어야 돼? 그냥 옷을 바꿔야 돼? 무슨 살을 뺀다고 할 수 있어. 너무 이뻐서. 근데 부동산은 현황, 이거 부동산이 존재한다. 그럼 이것을 공시하는 장부가 등기야. 그럼 이 등기는 부동산을 그대로 반영하는 거야. 이걸 그대로 나타내 주는 거야. 이게 일치해야 되는데 안 맞으면 어디를 바꿔야 돼? 여기를 바꾸는 거야. 여기 등기부를. 알았어요? 등기부 바꾸는 게 이 다 이런 등기들이야. 이 등기들. 알았어요? 그럼 보세요. 이 원리가 실체와 여기 실체 관계하고 공시 방법인 등기는 딱 부합해야 되는. 이게 안 맞으면 어딜 바꾼다고? 여러분 이게 몸이야. 이게 옷이고 쉽게 얘기하면 몸을 바꾸는 게 아니고 신발 샀더니 신발이 너무 적네. 유리구두 신어보려니 발이 작아. 발을 자를 수도 없고 발을 자른다면 여러분들 여기를 바꿔야 돼. 근데 어떻게 구두를 바꿔 신어야지. 등기를 바꾸어야 돼. 알았어요? 이게 바로 각종 등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안 맞는 게 얼만큼 안 맞느냐? 일부만 안 맞느냐? 전부가 안 맞느냐? 여기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일부가 안 맞을 때 두 가지 등기가 나오는 거예요. 이게 변경 등기하고 경정 등기가 나오더라. 변경, 경정. 알았어요? 그런데 경정, 변경 차이점 뭐냐? 안 맞는 원인이 변경, 경정 차이점은 원인이 후발적으로 생겼느냐? 아니면 원시적인 사유냐? 원시 후발의 차이점 뭐냐? 등기를 끝내고 나서 등기를 다 마친 경우 등기를 다 완료했어. 완료 등기를 완료하고 나서 변화 생겼으면 이걸 후발적 사유라고 그래. 등기를 마치기 전부터 있었던 사유 이걸 원시적 사유라고 그래. 알았어요? 예를 들어서 등기했는데 다 맞는데 뭐만 안 맞는데야? 표제만 안 맞아. 여기가 이게 뭐냐? 110 등기에 110 이렇게 나왔네. 근데 실제는 100제곱미터인데 등기는 110이 됐어. 왜 그런가 봤더니 신청인이 등기 신청할 때 착오로 잘못 봐서 110이라고 썼어. 그럼 왜 안 맞는 거야 이거는? 안 맞는 이유가 왜 안 맞는 거야? 원시적 사유로 안 맞아? 후발적 사유로 안 맞아? 자, 이해를 하지 못했네. 자, 등기부를 보니까 표제 면적이 110이야. 이 110인데 실제는 100제곱미터밖에 안 돼. 면적이 건물 면적이. 근데 이 안 맞는 원인을 봤더니 신청 얘가 보존등기 신청할 때 실수로 잘못 썼어. 100이라고 쓸 건 100, 1을 하나 더 쳐놓았어. 110 이렇게 썼어. 그래서 잘못된 거야.
이거는 원시적 사유로 안 맞는 거야? 후발적 사유로 안 맞는 거야? 등기하고 나서 변화가 생겨서 처음부터 안 맞는 거야. 이게 원시적이라니까. 하고 나서 변화가 생긴 게 아니지. 그러니까 이것은 원시적 사유로 안 맞으니까 경정 등기를 통해서 바꿔주면 돼. 그런데 만약에 이렇게 됐어. 등 여기에는 100쯤도 나왔는데 실제 이 건물은 증축을 해서 면적이 110으로 늘어나 버렸어. 증축에 늘어났어요? 그러면 등기하고 나서 건물 증축해 버렸어요. 실제는 110 바뀌었어. 근데 등기부는 100이야. 즉 등기와 실체가 안 맞아. 안 맞아. 일부가 안 맞아. 이유가 보니까 왜 안 맞는다? 이건 등기할 때까지 맞았는데 등기 후에 증축이 돼 버렸어. 이건 어떤 사유로 안 맞는 거야? 후발적 사유. 등기하고 나서 원인이 생겼단 말이야. 이런 경우는 어떤다? 여기 후발적 사유로 일부가 불일치가 생겼으니까, 일부와 실체 관계가 불일치가 생겼으니까 무슨 등기에 대해? 부동산 변경 등기를 통해서 이걸 바꿔주는 거야. 이렇게 백신. 알았어요? 변경, 경정 등기 차이점은 후발적 사유냐, 원시적 사유냐에서 나는 것이고, 공통점은 등기와 실체 관계 일부가 불일치한다는 사실이에요. 아셨습니까? 이것만 정확히 알면 됩니다. 그다음 전부가 불일치할 때는, 전부가 불일치할 때는 두 가지가 나와요. 말소 등기냐 멸실 등기냐. 여기서 말소 등기냐 멸실 등기냐 이 두 가지가 나와. 자, 이건 뭐냐? 말소 등기는 등기부에 기록된 내용, 등기 사항의 전부가 부적법한데 원인 묻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여기 자, A가 B한테 돈을 빌고 저당권 설정했어. 그럼 을구에 가면 등기부 을구에 가면 여기 저당권이 설정돼 있단 말이에요. 저당권. 뭐 1억을 빌렸다. 저당권자 B 앞으로 이렇게 왔어. 이 상태에서 자, A가 돈을 빌렸다. 은행에 돈을 다 갚아버렸어. 다 갚았어. 그럼 이 저당권에서 1억을 다 갚았으면 피담보채권을 전액 변제, 민법식으로 얘기하면 다 갚았어. 저당권은 살아있는 거예요? 소멸한 거예요? 돈을 다 갚았어. 저당권 살아있는 거 소멸한 거예요? 왜 소멸했을까 이게? 왜 소멸한 거예요? 물권 변동 왜 생겼어? 이거는 물권 변동 두 가지 얘기를 하겠지. 민법 186조는 법률행위, 민법 187조는 뭐야? 법률 규정에 의한 물권 변동이야. 돈을 다 갚으면 저당권은 자동 소멸이야. 왜? 민법 187조에 따른 물권 변동으로 등기 없이 소멸하는 거야. 알았어요? 그럼 등기 없이 소멸했다면 이 저당권은 다 갚았으니까 전부가 효력이 없지? 전부가 실체관계 안 맞지? 그럼 어떻게 돼? 이걸 다 없애야 돼. 이걸 지워야 돼. 예를 들어서 이렇게 2번 누가 써줘? 1번 저당권 말소한다라고 쓰고 1번 저당권을 다 지워버려야 되고 싹 지워버립니다. 자, 이렇게 기존 등기 기록 내용 요 등기상이 얼마가 전부가 안 맞아. 그럼 이렇게 지우는 걸 이걸 뭐라고 한다? 이거를 말소 등기. 알았어요? 말소 등기는 항상 얼마가 안 맞아야 돼? 전부가 안 맞아. 어디? 등기상의 전부가 안 맞아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기서 뭘 주의해야 되냐면 처음 하는 사람들 굉장히 헷갈릴 때가 있어요. 자, 여기서 말소 등기라는 것은 요 빨간 선이 말소 등기야. 여기 노란색으로 쓴 거 이거 독립 등기, 주등기라는 거 요게 말소 등기야. 요건 이 내용에 따라 지운 것뿐이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 여기서 개념을 왔다 갔다 헷갈리면 안 되는 게 자, 이 원리를 잘 보세요. 일단 여기 객체인 뭐가 있어? 객체인 뭐가 있어? 부동산이 존재하고 부동산. 요 장부 이게 등기부가 존재한다. 등기 기록. 자, 등기부에서 생긴 거냐? 부동산의 문제 생긴 거냐 이걸 잘 생각해야 돼. 또 여기 등기소에 이게 보관돼. 등기소가 있다. 물론 등기소가 있다. 어디서 지금 문제 생기나 잘 보세요. 자, 부동산은 그대로 있는데 만약에 요 내용 중에 전부가 안 맞으면 뭐 한다? 지금 말소 등기를 했단 말이야. 근데 만약에 이런 경우도 있어. 이 건물이 화재로 전소돼서 건물 자체가 없어졌어. 건물 자체가 없어. 그러면 실체가 없어졌으니까 등기 보고 맞아 안 맞아? 안 맞지. 건물이 화재로 전소했는데 없어졌지. 등기와 실체관계가 불일치하지? 그럼 왜 안 맞는 거야? 이 부동산이 없어졌기 때문에. 이거 뭐냐? 전부가 안 맞아. 이거 전부가 안 맞아. 부동산이 없어졌잖아요. 그래서 이 멸실 등기라는 것은 핵심 뭐냐? 부동산의 전부가, 이 부동산의 얼마가 전부가 물리적으로 멸실됐을 때 무슨 등기한다? 멸실 등기. 표지에 비해서 화재로 멸실했다 쓰고 없애버리는 거야. 이거. 예를 든다면 건물 철거할 수도 있고 불나서 탈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죠. 자, 그래서 핵심은 거기 잘 보세요. 써놓은 거. 자, 등기와 실체관계가 불일치할 때
자, 일부가 안 맞으면 변경 경정인데 변경 등긴 후발적 사유, 경정 등긴 원시적 사유로 일부가 불일치할 때 이걸 시정하기 위한 등기다. 전부가 안 맞으면 말소 등기와 멸실 등기가 있는데 말소 등기는 등기상의 전부가 부적법할 때 하는 것이고 멸실 등기는 무엇이? 부동산. 부동산. 부동산이 얼마가? 전부가. 전부가. 어떻게? 물리적으로 멸실돼서 거기 써놓으세요. 가로 안에 멸실 등기는 부동산의 전부가 멸실되어야 된다. 따라서 그 밑에 보면 부동산 일부가 멸실되면 어떻게 해야 돼? 일부 멸실은 만약 건물이 있어요. 건물이 아까 존재하는데 여기 옥탑방이 하나 있고 이렇게 건물이 있는 이 건물 중에서 불이 나서 요것만 탔어. 그래서 요게 만약 이렇게 원래 실제 110제곱미터 만큼인데 등기부도 이렇게 써놨었어. 근데 건물 화재나 요기만 탔어. 요거 요것만 없어졌어. 그럼 건물이 없었어 안 없었어? 남아있잖아. 일부만 멸실. 요게 바로 뭐예요? 부동산 일부만 멸실됐으면 뭐가 문제 돼? 여기 옥탑방만 없어지면 이게 면적이 100으로 남아있잖아 그대로. 그러니까 등기상에 얼마가 안 맞는 거야? 일부가 안 맞는데. 어떤 사이로? 후발적 사이로. 그럼 무슨 등기해야 돼? 변경 등기하는 거야. 그래서 그걸 주의하면 돼요. 부동산의 전부가 물리적으로 소멸하면 멸실 등기하지만 부동산 일부가 멸실하면 뭐 한다고? 변경 등기다. 무슨 등기? 변경 등기. 여기 써놓으세요. 그래서 요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핵심적인 단어가 어디에 있는가를 알아두라는 얘기예요. 자, 다시 한번 내용에 따른 분류에서 등기와 실체 관계가 일치 부합해야 되는데 불일치하면 어딜 바꾼다? 등기를 바꿔야 돼. 실체를 바꾸는 게 아니라 몸을 바꾸는 게 아니라 옷을 바꾼다 이 얘기야. 그때 일부 불일치할 땐 변경 경정 등기가 있고 차이는 변경 등인 등기 완료 후 후발적 사유로 안 맞는 것이고 경정적인 처음부터 잘못된 거야. 원시적 착오나 유로 빠뜨린 거. 전부가 말할 때 말소 등기와 멸실 등기가 있는데 말소 등기는 등기상의 전부가 부적법한 것이고 멸실 등기는 부동산의 전부가 멸실 없어진 거예요. 그럼 전부 또는 일부 이렇게 나올 때는 회복 등기야. 말소 회복 등기는 등기상의 전부 또는 일부가 부적법 말소됐기 때문에 말소 전의 상태로 돌려놓기 위한 등기를 말소 회복 등기라고 한다. 멸실 회복 등기는 등기부 자체가 물리적으로 멸실됐을 때 등기부를 회복하는 등기인데 지금은 등기부 부분 자료에 따라 복구시키기 때문에 의미는 없어졌다는 얘기예요. 개념상 그렇다는 것만 얘기해 준 거예요. 자, 그럼 형식에 따른 분류를 보면 형식은 거의 주등기, 부기등기. 주등기, 부기등기란 거 이거 형식에 의한 분류는 주등기냐, 주등기. 주등기냐, 부기등기냐 이렇게 나눠서 주등기를 다른 말로 독립등기라고 해요. 독립. 독립등기란 건 독립된 번호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칙적인 건 다 주등기로 가야 돼요. 그런데 이 부기등기로 하는 게 시험에 자주 나와. 부기등기로. 예를 들어서 소유권 이전된다. 그럼 이렇게 앞에 쓸 때 순위번호. 갚고 낡은 순위번호라고 했어요. 그리고 표제변 뭐라고 했지? 표시번호라고 얘기해줬죠. 12월 달에 다 했던 얘기 들으셔야 돼. 지금 그 기본적인 내용부터 다시 할 수 없으니까. 자, 갚고에 가면 요 갚고에 가면 소유권이 변동된다. 그럼 만약 1순위 여기 1, A가 팔아먹었어. 그럼 2번 B로 간다. 썼을 때 앞에 쓴 걸 요걸 뭐라고 한다? 순위번호라고. 요게 이렇게 독립적인 숫자로 가는 걸 이걸 독립등기 이걸 뭐라고 한다? 주등기. 주등기라고 표현하는 거야. 근데 만약 B가 환매특약 등기라고 했다. 팔아먹고 다시 대사고로 약정했다. 그럼 여기다 2번에 부기 1호. 요 가지번호라고 그래. 이렇게 부기번을 붙인 게 있어요. 이렇게. 요 뒤에 이렇게 요 따라 있는 꼬리가 붙어 있는 거 있어. 이걸 부기등기라고 그래. 이렇게 붙은 거. 또 2번에 부기 2호. 이런 식으로 붙은 걸 요걸 부기등기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게 안 붙어 있는 걸 뭐라고 한다? 이걸 주등기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독립등기 또는 주등기라고. 그래서 등기는 원칙적으로 뭐가 원칙이다? 주등기가 원칙인데 예외적으로 법률 규정이 있으면 부기등기로 할 수 있어. 그러면 어떤 것은 반드시 주등기만 되는 게 있고 어떤 건 반드시 부기등기만 하는 것도 있고 어떤 건 경우에 따라 주등기로 할 때도 있고 또는 부기등기 할 때도 있어요. 요게 이제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표제부는 여기 갚고 요 표제부지 요 표제부는 부동산 표시니까 이건 항상 주등기 항상 주등기. 그런데 갑구나 을구에는 부기등기도 꽤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부기등기를 좀 정리해 줘야 되는데 이 부기등기를 하는 것은 법률에 특별 규정이 있을 때 이거 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걸 개별적으로 좀 기억을 해 줘야 돼요. 그래서 언제나 부기등기를 하는 경우에다가 요 둘 다 요 상황에 따라서 부기등기가 될 수 있는 거 요 부분을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 보시면 부기등기를 하는 것은 자 암기해도 환매특약 등기는 항상 부기등기 권리질권 설정 등기도 항상 부기등기 등기 명인 표시 변경 즉 이 표시 변경이라는 건 이름을 개명하거나 주소를 바꿨을 때 얘기예요. 표시 변경 등기는 항상 부기등기로 해요. 그 다음에 각종 특약 등기 즉 권리소멸 약정이나 이런 특약으로 하는 건 다 부기등기입니다.
그다음 소유권 이외의 권리 이전, 즉 저당권 이전, 전세권 이전 이런 것들은 다 부기등기로 갑니다. 그런데 환매 특약 등기와 주등기로 했는데 환매권을 이전하면 이걸 다시 또 여기 예를 들어서 여기 환매권을 환매 특약 이렇게 부기등기 했단 말이야. 이걸 이전할 땐 요 부기등기 여기다 또 하나 꼬리 하나 붙여. 이걸 뭐라고 표현하냐? 부기등기의 부기등기다라고 표시해. 부기등기 부기등기도 있어. 근데 여기다 다시 또 하나 이렇게 가진 않아. 여기가 끝이야. 부기등기 부기등기까지는 가능해. 환매권을 이전할 땐 뭐로 한다? 부기등기의 부기등기로 한다. 이렇게 개념을 알아두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부기등기로 하는 것 중에서 항상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게 환매특약, 권리질권, 등기명의 표시변경, 소유권 이외의 권리 이전 요 정도 꼭 알아두면 됩니다. 이건 항상 부기등기야. 근데 둘 다 가능한 것, 주등기 또는 부기등기가 경우에 따라 다 되는 것 중에 다섯 가지를 기억해 줘야 돼요. 뭐냐? 권리 변경이나 권리 경정 등기. 이거는 주등기일 때도 있고 부기등기일 때도 있다. 자, 다시 한번 권리 변경이나 경정. 자, 변경, 경정 중에서 요 권리 등기가 어디에 갑구나 을구였지. 여기서 권리를 변경이나 경정할 때는 주등기가 될 때도 있고 부기등기할 때도 있어. 이건 기준이 어디냐 잘 보여야 돼요. 그래서 이때 뭐가 문제되냐면 나중에 배우게 될 등기상 이해관계인을 잘 알아야 돼. 이해관계. 여기서 등기상 이해관계인은 세 가지 요건을 갖춰야 됩니다. 등기부에 나와 있을 것, 양립 가능성이 있을 것, 손해를 우려가 있다. 이 세 가지 요건을 갖췄을 때 등기부에 나와 있고 양 기록이 있고 양립 가능성이 있고 손해볼 염려가 있는 사람을 우리가 이해관계인이라고 그래.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러면 이해를 이렇게 보세요. 자, A 소유 건물에 B한테 저당권을 설정해 줬다. 돈을 빌리고 여기에 저당권을 설정해 줬어. 그럼 등기부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을구에 1순위 저당권 설정, B담보 채권 1억, 저당권 B. 이 건물을 A가 C한테 전세권 설정해 줬어. 그럼 여기에 2순위 전세권 설정, 전세금 1억, 전세권자 C. 이런 상태가 됐어. 이 상태에서 1순위 저당권이 피담보 채권을 증액할 수도 있고 이걸 감액할 수 있다. 증감 가능. 이건 권리 변경에 해당돼. 즉 이걸 2억으로 올릴 수도 있고 1억으로 떨어뜨릴 수도 있어. 이거 5천만 원 줄 수도 있단 말이야. 무슨 얘기 하겠어요? 그러면 2억으로 올리면 2억으로 증액했다. 올려봤어. 그럼 누가 좋아져요? 예, 여기 저기 저당권자 좋아지지만 누가 피해보는 거야? 요 C. 현재 등급에 나와있지? 두 개 동시에 존재하고 있어. 양립 가능성이 있지? 이걸 올리면 얘를 뭐 본다? 손해가 생겨. 그렇죠? 만약 2억짜리 아파트인데 은행 1억 대출해서 1억 전세금 주고 들어갔었어. 그랬더니 은행 대출 1억 더 받아서 2억 올려버려. 그럼 얘는 뭐가 돼 나중에? 경매는 뭐 아무것도 못 받으면 어떻게 돼? 손해보지? 그럼 이런 사람 손해본단 말이야. 이런 사람 뭐라고 한다? 등기상 이해관계라고 한다. 이런 얘기야. 이해돼요? 그럼 만약에 이걸 증액할 때 거꾸로 감액 건다면 어떻게 될까? 만약 이걸 7천만 원으로 줄였어. 줄여버려. 그럼 얘는 뭐가? 이익을 봐. 문제는 이익을 볼 때는 아무 문제가 없어 이런 거는. 근데 뭐가 돼? 손해볼 때문에 이때는 이 증액을 하려면 누가 반드시 관여해야 되냐? 얘가 요 씨가 요 사람 등기상 이해관계인이 얘가 승낙을 하느냐 안느냐에 따라 등기형식이 달라지는 거예요. 좋아해 라고 승낙했으면 뭐로 온다? 부기등기로. 승낙하지 않았으면 뭐로 온다? 주등기로 온다는 거예요. 알았어요?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이 만약 C라고 생각해 보세요. 1순위 은행이 금액 2억 올려버려. 승낙할 거야 안 할 거야? 2억짜리 아파트인데 승낙해 줄 거야 안 할 거예요? 전세권이 승낙하면 큰일 나잖아. 다 아무것도 없어 이제는. 꽝이야. 승낙 안 하지? 그러니까 어디로 온다? 그렇다고 변경도 못하는 게 아니라 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한다고? 주등기로 하는 거예요. 여기 승낙을 안 하면 무슨 등기로 한다고? 주등기로. 어떻게? 여기 3번 1번 저당권 변경 X 얼마 늘어났다? 2억으로 늘어났다는 거. 이렇게 변경 등기 해주면 돼. 그러면 요 변경 전 1억도 살아있고 이것도 살아있어. 그럼 얘가 3억으로 늘어났다는 게 아니야. 1억짜리가 2억으로 증액이 됐지만 1억만큼은 C보다 선순위요. 이걸 뺀 차액이 후순위가 됐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경매로 가서 이게 2억 5천에 낙찰됐어. 그럼 어떻게 된다고? 1억은 은행 가져가고 나머지 1억은 C가 가져가고 5천만 원 B가 다시 찾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만약에 승낙을 했다면 어떻게 되느냐? 승낙했다면 그럼 어떻게 돼?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떻게 등기 형식은 얘가 1순위니까 어떻게 해줘? 여기를 1번 등기에 대한 부기도 1번에 대한 부기 1호, 1번 저당권 변경했어. 얼마로? 2호로 바뀌었지? 1억은 이거 지우는 거예요. 이건.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비는 1억짜리 2억으로 증액이 됐는데 전액 다 C보다 선순위가 돼버린 거예요. 알았어요? 다시 한번 보세요. 이해관계인 요 C가 승낙을 하면 등기형식 뭐라고? 부기등기로 하고 종전상 지워버려. 요거만 요 1억짜리만. 알았어요? 1순위가 없어진 게 아니고 얘는 1순위 저당권을 가지고 있는데 액수가 1억에서 얼마 늘어났다고? 2억으로 전액 다 늘어난 거예요. 누구보다 선순위야? C보다 선순위. 이게 바로 권리 변경 경정 등기를 할 때는 변경이나 경정은 원시적이나 후발적 이 차이밖에 없다 했어. 자, 등기상 이해관계 존재하면 승낙서가 있으면 뭐라고 한다? 부기등기. 없으면 뭐라고 한다? 주등기. 이해돼요? 네. 거기다 고개. 예? 아, 이 수도 있지. 뭐 그래요? 이게 100억짜리 빌딩이야. 1억 받아가나 2억 받아가나 뭐 얘가 저 씨가 목사인데 자기 신도가 얘기하는 거야. 이 100억짜리 빌딩인데 1억 선순위가 있다는 거야. 2순위 내가 2순위 있는데 1억 좀 올리면 안 될까 했더니 허라고 할 수도 있지. 뭐 왜 할 사람이 없다고 단정하지 마시고. 이거는 가정. 만약 있다면 승낙하면 형식이 이렇게 된다. 아니면 이렇게 된다. 이런 얘기니까 요거는 물론 상황에 따라 다르죠. 대부분 안 하겠지만 예?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충분한 담보 가치가 있으면 해줄 수도 있지. 뭐 항상 않는다는 보장도 없잖아요. 그래서 이해관계 있을 때 승낙 여부에 따라 달라진다 이런 얘기예요. 그 다음 두 번째, 저당권 설정 등기는 소유권을 목적으로 하면 주등기지만 지상권 전세권을 목적으로 한 저당권은 지상전세권에 부기등기 해준다는 거야. 대부분이 소유권 목적 저당권이에요. 그러니까 저당권 설정은 독립등기로 들어가는 것은 소유권을 목적으로 했을 때 그건 왜냐하면 독립 주등기 저당권이란 물권이 아예 창설됐기 때문에 그런 거야. 예를 들어서 이렇게 저당권이 이 목적 소유권을 담보로 했으면 그냥 주등기로 들어가 이렇게 주등기로. 알았어요? 근데 전세권자 전세금 있잖아. 그럼 C가 C라는 사람 전세금이 받을 게 있으니까 D라는 사람 요거 전세금을 담보로 잡아서 저당권 설정하겠다. 그러면 여기다 부기등기로 요 전세권 목적 저당권을 설정하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대상이 소유권을 목적으로 하면 주등기고 지상 전세권을 목적으로 하면 부기등기로 한다. 이렇게 알아두시고 말소 회복 등기는 전부가 부적법 말소했을 땐 전부 말소 회복은 주등기요. 그중에 일부만 잘못 말소했을 땐 일부 말소 회복 등기하는데 요거는 부기등기로 한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가등기는 무엇이 즉 본등기가 무엇이냐에 따라 모든 걸 결정해. 본등기가 주등기면 가등기도 주등기. 본등기가 부기등기면 가등기도 부기등기. 예를 들어서 소유권 이전 가등기는 소유권 이전 등기가 주등기로 하니까 그 가등기도 주등기로 해요. 근데 전세권 이전 가등기는 전세권 이전이 부기등기니까 그 가등기도 부기등기로 가는 거야. 가등기는 본등기를 가지고 결정해버린다. 이렇게 알아두면 되고. 그 다음 가압류나 가처분 등기는 대상이 무엇이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소유권을 목적으로 한 건 주등기고 그 이외의 즉 소유권 아닌 다른 권리를 목적으로 하면 다 부기등기로 가요. 그래서 자, 둘 다 가능한 것 중에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뭐냐? 요 권리 변경 경정 등기가 제일 많이 나오는 편입니다. 권리 변경 경정 등기. 그래서 요런 그 부기 등기로 하는 것 중에서 특히 둘 다 경우에 상황에 따라 달라질 때가 있어요. 그래서 권리 변경 등기가 나왔다면 이해 관계의 승낙서 첨부 여부에 따라 달라지더라. 요걸 기억해 주면 돼. 이해 관계의 승낙서 여부에 따라 달라진다. 자, 그래서 형식에 따른 분류 보시고 그냥 효력을 가지고 보면 종국 등기와 예비 등기 나왔죠. 종국 등기 여기서 이 효력은 물권 변동의 효력이 발생한 등기를 우리가 종국 등기, 종국 등기, 종국 등기. 그다음에 임시적인 등기, 예비 등기 불가한 거. 근데 예비 등기하면 가등기 하나 생각하면 돼. 가등기. 가등기. 그러면 가등기를 뺀 나머진 다 뭐냐? 종국 등기입니다. 자, 종국등기란 물권변동 효력이 발생한 등기인데 가등기를 뺀 등기가 다 뭐라고? 종국등기요. 이렇게 정리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가등기는 뒤에 효력이 또 나오니까 그때 순위 보전적 효력 관련된 걸 그때 한번 정리하기로 하고 그 다음에 넘어가 보세요. 등기상 프린트물 4페이지 보시고 최근 17페이지 보세요. 책에 있는 내용들이 여러분들 한눈에 파악이 어렵기 때문에 제가 정리해 준 내용을 가지고 전체 내용이 무엇인가를 정리하면 됩니다. 등기사항은 왜 중요하냐면 이건 등기법 가장 중요한 테마 중에 하나가 등기사항이야.
등기부에 뭘 적었는데 뭘 적었느냐 봤더니 등기관 일기를 썼어요. 그건 등기사항일까요? 부동산 등기라면 등기부에 뭘 적어야 되는데 뭘 적었을까? 법에서 적으라는 걸 적어야지 개인 일기를 기록했어. 그럼 등기요? 그건 등기가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등기라고 했을 때는 등기사항을 등기부에 기록하는 것이 등기입니다. 법에서 이런 걸 적어라고 한 게 등기사항으로 규정된 게 있어요. 만약에 등기사항이 만약 등기사항이 아닌 거를 등기를 신청했다. 그럼 등기 해줄까 안 해줄까? 안 해주죠. 이걸 뭐라고 그래? 각하한다. 안 해줘. 각하 결정해야 돼. 그러면 이 각하 결정을 하게 되는 요것은 부동산 등기법 제29조에 가면 각하 사유가 11가지로 열거돼서 11가지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제2호야. 시험에 자주 나와요. 지금 요 등기사항이 아니면 29조 제2호에 따라서 29조 제2호에 따라 등기 안 해주는 거예요. 2호 위반이 돼버리면 등기하더라도 당연무효 등기라 직권말소 돼버려요. 그래서 요 등기사항은 법 29조 제2호 각하사유 연결돼 있다는 걸 꼭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개념상 등기사항은 이렇게 실체법상 등기사항과 절차법상 등기사항 나눠지는 양자의 관계는 실체법상 등기사항이 요것만 하다면 절차법상 등기사항 이건 더 커요. 범위 포함해서. 이렇게 좀 다시 한번 이렇게 표시해 주면. 자, 실체법상 등기사항 이건 민법에 의해서 등기사항 등기의 효력이 생기는 걸 규정한 거. 절차법상 등기사항은 부동산 등기법에 의해서 등기할 사항을 규정한 거. 민법과 절차법은 등기법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실체법상 등기사항 등기해서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한 거야. 이게 뭐야? 등기하면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한 게 뭐라고 했어요? 아까 다 얘기 줬는데 다시 한번 등기해야 효율이 생기는 건 뭐야? 법률행위. 민법 186조에서 법률행위 경우는 등기해 효율이 생긴다 했지. 그러면 모든 등기는 법률행위만 있어요? 법률 아닌 등기도 많잖아. 건물 증축해도 등기하고 주소 바꿔도 등기하고 명의자 주소 바꿔도 그 다음에 또 어떤 거 법률 규정에 따른 등기도 많잖아. 상속 등기나 이런 건 등기 없어도 효율이 생기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등기해야만 효력이 생기는 것을 실체법상 등기사항이라고 그러고 부동산 등기법에 의해서 등기할 수 있는 사항을 절차법상 등기사항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러면 양자의 관계는 실체법상 등기사항이 이것만한 범위가 있다면 실체법 등기사항 절차법상 등기사항 이거보다 범위가 넓어 포함해서 이거 포함해도 커. 이게 절차법상 등기사항 즉 부동산 등기법상 등기사항이 더 범위가 넓단 말이에요. 그럼 양자의 관계는 이 실체법상 등기사항은 전부 다 어디에 포함됐어? 절차법상상 다 포함됐지? 이걸 뭐라고 표현하냐? 실체법상 등기상 모두 다 절차법상 등기상이지만 그 역은 아니지. 무슨 얘기 하겠어요? 이렇게 정리해 주면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게 계란의 노른자와 같지? 계란 노른자는 어디에 있어? 계란 안에만 있지. 그러니까 모든 실체법상 등기상 전부 다 뭐다? 절차법상 등기상이지만 절차법상 등기상이 항상 실체법상 등기상 될 수는 없지. 왜? 이게 범위가 더 크니까. 요 표현만 알아두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양자의 관계를 보고 그다음 구체적으로 등기사항을 보면 자 구체적으로 등기사항을 크게 이렇게 나눠줘요. 등기할 물건이 있고 등기할 권리가 있고 그다음에 등기할 권리 변동이 있어. 권리 변동 모습 이렇게 크게 세 가지 나눠줘요. 자 물건 권리 변동. 그럼 등기할 물건은 뭐냐? 부동산입니다. 등기할 물건은 부동산이야. 아까 동산은 점유로서 공시한다 했지? 부동산은 뭐냐? 토지와 그 정착물인 건물을 의미하는 거야. 토지 건물. 이 건물에는 일반 건물과 뭐가 있어요? 집합 건물이 있어. 아파트 같은 집합 건물. 그럼 등기할 그러니까 등기하신 물건은 두 종류예요. 뭐야? 토지 건물. 등기하신 권리는 여덟 종류가 있어. 어떤 거? 소유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 권리질권, 채권담보권 이렇게 총 8가지가 있어요. 어? 소유, 지상, 지역, 전세, 저당 여기 임차권도 있지. 임차권 이렇게 등기할 권리에는 8종류가 나열되어 있고 권리 변동의 모습은 6종류가 있어요. 뭐냐면 보존 그 다음에 설정 그 다음에 이전, 변경, 처분의 제한,
소멸 이 여섯 가지 종류가 나열돼 있다. 예를 들어서 건물을 신축했다. 그럼 건물에 대한 소유권이 처음에 생겼으니까 건물 보존등기. 그다음에 건물 가지고 은행에 담보를 제공해서 저당권 설정했다. 건물에 대한 저당권을 설정한다. 돈을 갚았어. 그럼 저당권 어떻게 합니까? 말소. 여기 소멸하는 건 말소하고 멸실이 여기 말소와 멸실 같은 게 여기에 들어가요. 부동산 전부 없었으면 멸실등기. 그다음 권리가 전부 없었으면 말소등기라는 거예요. 그런데 건물 팔아먹었어. 그럼 어떻게 합니까? 건물을 소유권을 뭡니까? 이전해 줘야 돼. 모든 등기 다 여기서 파생되는 거야. 알았어요? 그래서 종류별로 만약 소유권 이전하더라도 원인이 매매면 매매로 인한 이전, 상속이면 상속으로 인한 이전, 유증이면 유증으로 인한 이전, 원인별로 달라지는 것뿐이에요. 등기 종류는 여기서 다 기본적으로 파생돼. 그래서 크게 보면 등기할 물건이 두 가지요, 권리가 여덟 가지요, 권리 변동이 여섯 가지가 있다. 그 도표를 보면서 보세요. 자, 물건은 토지와 건물인데 토지는 어서 배웠어? 지적에서 다 배웠죠. 일필지 단위로 등기하게 되고 사건의 목적이 즉 사적 소유권의 목적이 될 수 있어야 등기할 수 있습니다. 토지는 그래서 사건의 목적이 되지 않는 것 대표적으로 뭐다? 공유수면화 토지 이게 갯벌이야 바다 이건 등기 대상이 아닙니다. 최대 만조선 밑에 있으니까 다만 하천부지는 어떠냐? 등기합니다. 다만 용익권 등기는 못해요. X 용익권 등기 못한다. 용익권 등기가 뭐예요? 하천부지에 대해서 이거 용익권이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그 다음에 채권이 임차권 이런 용익하는 권리 이거는 안 된다는 거야. 하천부지에 대해서 자 하천부지에 대해 용익권 설정 못해. 이걸 빼고 다 된다는 거야. 소유권이나 저당권, 근저당권, 권리질권 다 돼. 뭐가 안 된다고? 용익권에 의한 등기에 제한이 된다. 하천부지 알아두시고 도로법상 도로도 토지로서 등기합니다. 그 다음에 방조제 같은 것도 제방도 다 등기 대상이 되죠. 지목이 제방이 따로 있으니까 다 되는 거 토지로서 등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토지로서 등기하는 것 중에 특히 문제되는 게 하천부지가 가끔 문제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과거에 하천부지는 하천 국유제를 실시할 때 등기할 수 없었어. 왜? 사건의 목적이 안 되니까. 그러나 지금은 국유제가 폐지돼서 등기된단 말이야. 다만 되더라도 용익권 등기 못 한다는 거야.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임차권 등기를 못 한다는 거야. 하천부지에 대해서 이렇게만 정리해 주면 됩니다.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건 이거밖에 없어요. 그다음 건물이 까다로워요. 왜냐하면 건물은 한 개 건물 단위로 등기하되 등기할 수 있는 건물 요건이 제일 까다롭습니다. 왜냐하면 첫째 외기분단성 벽, 기둥, 지붕이 일단 갖춰줘야 돼요. 그리고 토지에 딱 붙어 있어야 돼. 그 다음에 시간적 지속성이 있어야 돼. 이게 반영구성이야. 그리고 용도에 따라 사용할 수 있어야 등기해 줍니다. 그러니까 등기할 수 있는 건물 요건이 제일 까다로운 거예요. 자 프린트물 보면서 한번 보세요. 나중에 책에 있는 거 다 체크해 드릴 테니까. 그러면 첫째 외기분단성 자 벽, 기둥, 지붕이 있어야 된다. 건물 들려면 이렇게 우리 상식적으로 등기할 수 있는 건물은 자 어떤 건물 등기하느냐 이렇게 땅 위에 바다 위에 있으면 안 돼. 하천부지에 있어도 안 돼. 여기에 이렇게 되고 땅에 붙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뭐야? 벽이 있고 기둥이 있고 그 다음 뭐가 있어야 돼? 지붕을 갖추고 있어야 된다. 안에 들어가 보니까 하늘이 그냥 다 통째로 보였어. 건물이 아닙니다. 지붕이 없어. 또 그래서 이렇게 있는데 벽이 없어. 여기다 기둥 하나만 세워놨어. 등기할 수 있는 건물이다? 아니지. 벽이 없잖아. 예를 들어서 뭐가 있어요? 이렇게 된 게. 주유소 가면 캐노피 보세요. 주유소 캐노피. 주유기 옆에 기둥이 저기 벽이 있든가 없든가. 여러분 차 운전하고 가면 주유소에 보면 주유 올라오면 옆에 벽으로 막아놨을까? 없을까? 주유기만 서 있지? 그게 뭐야? 주유소 캐노피라는 거야. 이런 건 벽이 없지? 건물 요건을 못 갖춰 등기 못하는 거예요. 닷집이라고 하는 거. 또 만약에 건물 요건을 갖췄는데 보니까 이게 뭐냐 벽이 있는데 보니까 얘가 수상가옥 이게 물이야 물 강이나 바다 위에 떠 있어. 예를 들어서 이 배를 개조해서 물 위에 호텔을 만들어 놨다. 등기할 수 있는 건물이 아니야. 토지에 정착이 안 됐으니까. 또 건물은 건물인데 보니까 정착된 게 아니라 여기다 바퀴 달려 끌고 다녀 이동식 가옥 이건 토지 정착이 안 됐어. 이런 건 무슨 얘기 알겠어요? 그리고 건물은 건물인데 이게 가설 건축물이야 아니면 비닐하우스야. 집인 무슨 집이냐 했더니 하우스 집이야. 너 영어로 하우스 집이지 않습니까? 했더니 비닐. 바람 한번 보는 게 다 찢어져 버렸어. 이런 건 등기할 수 없다는 거야. 또 굉장히 튼튼해 잘 졌어요. 요게 굉장히 잘 졌어. 무슨 집이냐 했더니 하우스 모델 하우스
모델하우스 누가 살아 했더니 모델이 산다는 사람이 있어. 모델하우스는 그냥 보여주는 집이야. 즉 집은 누군가 주거용으로 써야 돼. 아무도 안 살아. 그러니까 견본주택 모델하우스는 등기할 수 있는 건물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그 내용을 근거로 제가 설명하는 거야. 자 보세요. 자 건물이 등기할 수 있으려면 첫째 외기분단성이 있어야 된다. 이 얘기는 벽 기둥 지붕을 갖춰라. 근데 주유소 캐노피는 뭐가 없다고? 벽이 없어. 등기할 수 없습니다. 등기할 수 건물이 아니라는 거야. X. 근데 개방형 축사 이거 조심해야 돼. 개방형 축사. 여기서 개방형 축사라고 했을 때 이 축사는 가축을 사육하는 우리인데 이때 개방형 이거 반드시 이런 말 붙여. 개방형 축사 이렇게 됐어요. 이거는 이렇게 축사를 만들었는데 원래 건물이 되려면 토지에 정착돼 있고 여기 뭐가 있어야 돼? 벽이 있어야 돼. 벽이. 근데 이거 벽이 없다는 거. 벽이 없어. 그럼 건물 입구는 안 갖췄잖아요. 그러니까 등기할 수 없었어. 근데 이게 축사인데 무엇을 사육해야 돼? 소를 사육해야 돼. 소. 바닥 면적이 바닥이 200제곱미터를 넘어야 돼. 이걸 200 넘어야 돼. 이런 요건 하에서 이런 소를 사육하기 위한 가축의 이런 축사는 견고하게 만들어야 돼? 그냥 엉성하게 만들어도 될까? 소가 힘이 있을까 없을까? 엄청 힘이 세요. 만약 엉성하게 만들면 소가 한번 이렇게 비기되면 다 무너져버려. 그러니까 여기를 튼튼하게 견고하게 만드는데 H빙 같은 거 막 튼튼하게 만들 지붕도 만들었어. 비용이 많이 들어갈까 안 들어갈까? 비용이 많이 들어갈까 안 들어갈까? 많이 들어가요. 그럼 이거 소를 사육한 농가에서 몇 억씩 들여서 이 건물 짓는데 보니까 그거 등기할 수 없어. 이렇게 하니까 아니 이 돈을 갖다 농민들이 어디서 갖다 축사를 지으란 말이에요. 결국 지면 나중에 은행에서 돈을 빌려 담보로 잡고 설정을 해줘야 될 거 아니야. 근데 등기 안 되니까 설정할 수 있어 없어? 못하는 거야. 그래서 뭐 했어? 이런 소를 사육하는 농민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개방형 축사는 건물 요건 좀 벽이 없지만 특별법을 만들었어. 특별법. 특별법을 만들어 등기할 수 있게 해주겠다라고 해준 거야. 이건 예외야. 예외. 다시 한번 개방형 축사는 뭘 사육해야 된다고? 소를 사육해야 돼. 돼지면 안 돼요. 소를 사육해야 되고 대상이 가축이 면적이 바닥 면적이 200제곱미터를 넘어야 돼. 이런 요건 하에서 벽이 없어도 등기할 수 있게 해줬다. 왜? 특별법을 만들어서 건물 요건이 안 된데도 불구하고 해결해 준 거야. 이건 예외입니다. 그러니까 기억해야 돼. 그래서 아까 하천부지 중에서 예외 용익물 용익권 등이 안 된다는 사실과 건물 중에서는 자 첫째 개방형 축사는 벽이 없지만 예외적으로 등기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컨테이너는 컨테이너 건물 보셨죠? 현장에 가면 사무실 많이 써요. 거기 지붕이 있을까 없을까 컨테이너? 에? 있어요. 있어. 위에 왜냐면 안에 들어가면 하늘에 비가 내려 막 쏟아져야 되는데 비가 쏟아져 안 쏟아져? 지붕이 있으니까 안 쏟아지잖아요. 그 다음 벽이 있어 없어? 있어. 근데 뭐야? 바닥에 정착이 안 됐어. 예를 들어서 여기 대전에 와서 여기 대전 지방법원에 오늘 등기했더니 오늘 강의 끝나고 제가 싣고서 부산으로 내려가 버렸네? 그럼 아무 의미가 없어지네? 그러니까 이건 개발, 이 컨테이너 건물은 바닥에 정착이 안 됐단 말이야. 토지에 붙어 있지 않아요. 근데 똑같이 컨테이너라도 예를 들어서 여기 컨테이너 건물 이렇게 생기고 여기다 방 두 칸 만들어서 여기다 갖다 놨다가 여기 지붕 있고 여기 벽 다 있어요. 안에 주방도 만들어 놨어. 침실도 만들고. 싣고 다음날 움직이면 안 되니까 만약 여기다 컨테이너 건물은 등기할 수 없지만 여기다 벽돌로 바닥에 딱 쌓아서 붙여버렸어. 지붕이야 멋있게 막 이렇게 만들어주고 이건 형식 외관만 만들어놓은 거고 이렇게 컨테이너 구조가 들어갔지만 조적 이 벽돌을 쌓았다는 조적죠. 컨테이너 구조 여기 지붕까지 만들었어. 슬레이트 지붕으로 모양을 멋있게 뽑아놨어. 이러면 이건 등기할 수 있는 건물 돼야 한대. 되는 거야. 즉 등기할 수 있다는 객관적 컨테이너 안 된다 이게 아니고 건물 요건을 갖춰놓으면 된다는 거야. 땅에 붙여놓으면 된다는 거야. 그래서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거니까 일반 컨테이너 건물은 안 되지만 조적조 컨테이너 구조의 슬레이트 지붕주택은 등기할 수 있게 해준 이유는 건물 요건이 되기 때문에 해줬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 알겠어요? 예. 그 컨테이너 건물은 안 돼. 그다음 가설 건축물 아까 비닐하우스나 이런 거 조립식으로 만들었다 해체시켜버리는 거 어떤 행사를 위해서 임시로 뭐 하나 이렇게 세워놨다 없애버렸어. 등기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 거는 가설 건축물 등기 안 됩니다. 그 다음 용도에 따라 아까 견본주택 이게 모델하우스라고 했지 모델하우스는 현재 누가 사는 사람이 없어. 그러니까 등기할 수 없어. 다만 분양이 다 끝나고 그걸 인수해서 그걸 개조해서 건물 만들었으면 그땐 돼요. 용도에 따라서. 그렇지만 현재 그 견본주택 상태에서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 집합건물에 가면 전유분과 규약상 공용분 등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구조상 공용분 X 구조상 공용분에 해당되는 게 뭐냐 복도나 엘리베이터실 같은 걸 말합니다.
복도, 계단실, 엘리베이터실 이런 것들 말. 이런 건 독립적으로 따로 등기 못 한다는 얘기예요. 등기 능력이 없다. 그래서 아까 공용 부분이 구조상 공용 부분과 규약상 공용 부분 나눠져 있는데 규약상 공용 부분은 아파트 관리실이나 노인정 같은 걸 말합니다. 건물 요건 다 갖췄잖아요. 그러니까 등기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다음 등기할 수 있는 권리 아까 일곱 가지가 있다 했을 여덟 저기 쭉 저기 나 이런 거 거기 보면 소유권이나 지상 지역 전세 저당권 같은 권리, 권리질권 특히 채권 담보권이라는 거 체크 잘 해두시고 임차권 이거 등기할 수 있는 권리 들어갑니다. 여덟 가지 얘기했는데 그 다음 부동산 환매권이나 신탁 등기는 뭐냐 소유권을 다시 사오거나 신탁법에 따라 수탁자포 넘기는 등기입니다. 따라서 환매 등기나 신탁 등기 다 할 수 있어요. 됩니다. 유치권 등기는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건 등기상이 아니 등기할 수 있는 권리가 아니야. 유치할 수 있다는 권리 그 자체만으로서 공시하고 있기 때문에 별도로 등기하지 않습니다. 점유권도 당연히 등기할 수 있는 권리가 아니에요. 민법시간 다 배운 내용들이고 동산질권 당연히 안 되는 거예요. 이거 말고도 뭐 주위 토지 통행권이니 분묘 기지권이 이건 등기할 수 있는 권리가 아니야. 그래서 등기할 수 있는 권리 여기 나열된 거 그리고 환매나 신탁은 이 소유권을 다시 되사오는 거냐 아니면 수탁자 넘기는 이런 차이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다음 권리 변동 모습 중에 여섯 가지가 있는데 설정은 소유권 이외의 권리를 처음으로 만드는 거 보존 등기는 소유권을 최초로 하는 등기 이전은 권리 주체가 바뀌는 거 변경은 내용의 일부나 부동산 표시가 후발적으로 바뀔 때 변경이라는 표현을 썼었죠. 처분 제한 요것만 주의하면 돼. 처분 제한은 법률 규정에 의해서 처분권이 제한되는 건데 금지한다는 개념이 아니에요. 즉 처분 금지 가처분 등기가 돼 있어도 처분할 수 있느냐 없냐 물어보면 처분할 수 있다는 거야. 즉 처분 제한 등기에서도 처분은 가능하다. 이건 상대적 금지에 불과해. 그래서 거기 보면 법률상 근거 규정이 있어야 되는데 이 처분 제한 등기에는 처분 금지 가처분 등기에서도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하면 등기관이 이걸 수리해줘야 돼. 각하면 안 돼요. 절대적으로 못하는 게 아니라 가처분 채권자가 소송에서 어떻게 되냐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제한하겠다는 개념밖에 없는 거예요. 소멸에 해당되는 거에 말소와 멸실이 있다고 얘기해줬죠. 소멸은 말소는 등기사항이 전부 없어지는 거 즉 전부 부적합한 거 그 다음에 멸실은 부동산이 전부가 소멸한 걸 말합니다. 이렇게 해서 자 등기 대상이 되는 구체적 내용을 보면 물건이 아까 토지 건물 두 가지가 있고 물건 그 다음에 등기할 수 있는 권리가 여덟 종류가 있고 권리 변동 모습이 여섯 가지가 있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서로 간에 연결되면서 각종의 등기가 파생하더라. 다만 여러분 책에서는 17페이지 잠깐 펴보세요. 거기 등기할 수 있는 물건에서 보면 첫째 토지 그 다음에 건물이 있다. 토지는 사건의 목적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 내용을 쭉 설명하고 전부 다 읽을 필요는 없습니다. 최대 만조선을 위한 토지는 다 등기가 돼요. 그 다음에 건물의 경우에 일동단위로 하는데 건물 요건을 갖춰라 이런 얘기를 했고 거기 내용 읽어봤자 특별한 게 없습니다. 다음 페이지 넘어가서 18페이지 가보면 거기 구체적으로 등기할 사항인 물건과 아닌 물건을 구분해 놨는데 이거는 지금까지 해놓은 사례들을 분석한 거예요. 그래서 미리 뭐를 딱 얘기하기는 어렵고 거기 보면 등기사항이 아닌 것 중에 컨테이너 공유 수면화 토지 갯벌 바다 밑에 있는 땅을 말합니다. 교량이나 터널 토굴 급유탱크 급유탱크는 땅 밑에 주유소 땅 밑에 파묻어놓은 걸 말합니다. 이거와 비교했을 때 왼쪽에 보면 유류저장 탱크와 급유탱크는 구별해야 돼. 거기 책에 18페이지에 보면 왼쪽에 등기사항 물건 중에 유류저장 탱크가 있죠. 이건 우리 어디 가보면 항구에 가보면 외국에서 원유를 수입해다 쌓아놓은 거 있는데 그게 어떻게 만들어놓냐 굉장히 규모가 커요. 유류저장 탱크 이렇게 큰 땅에다 여기다 이제 여기다 원유를 저장해 놨어. 그럼 이 벽이 있어 없어? 이 벽 있지. 지붕 있어 없어? 있지. 땅에 붙어 있지 정착. 등기할 수 있는 건물 된 거야. 근데 급유탱크는 어디 있어요? 주유소 땅 밑에 묻어놨지. 독립된 등기할 수 있는 저기 토지도 아니고 건물도 아니고 따로 등기할 수 없단 말이야. 그래서 요 유류 저장 탱크는 이렇게 건물 요건을 갖췄으니까 등기했지만 급유탱크 땅 밑에 이게 배설돼 있어요. 이런 건 따로 등기 못합니다. 그 다음 거기 보면 거기 모델하우스나 가설 건축물 아까 다 얘기했고 구주상 공용분 등기할 수 없다 했고 오개풀장이나 양화장은 지붕이 없는 것들이고 주유소 캐노피는 벽이 없는 거예요. 비닐하우스는 아까 일시적인 거 이거 저기 반영구성이 없다고 얘기해줬죠. 그래서
건물 요건을 못 갖춘 얘들 지금까지 쭉 나열한 것이고, 왼쪽에 등기사항인 물건 중에, 자, 도로법상 도로라든가, 두 번째 잘 보세요. 경량 철골조, 경량 패널 지붕의 건축물. 이것은 지붕이 있어 등기한 겁니다. 경량 패널. 근데 단순히 지붕이 없다는 표현을 쓰면 등기할 수 없어요. 그 다음, 조적조 및 컨테이너 구조 슬레이트 지붕주택. 아까 컨테이너는 안 됐지만, 여기 조적조라고 해서 땅에다 붙여놓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 사일로. 사일로는 뭐냐면, 곡물이나, 아, 이런 걸 저장하기 위한 시설이야. 짐승의 가축의 사료나 곡물 저장한 시설을 사일로라고 그래요. 이건 토지에 붙어 있어요. 그리고 그 안에 어떤 사료를 저장하고 있어요. 곡물 같은 거를. 그래서 토지에 정착된 건물로 등기해줬다는 거예요. 비각이라는 건 비석을 보호하기 위해 지은 집이야. 공동묘지에는 집이 아니고, 이런 비석이 아니고, 유명한 비석은 왕릉이나 이런 큰 어떤 역사적 가치가 있을 때는 비석 이렇게 만들고 여기다 집을 줘서 이거 보호하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한다? 비각. 비석을 보호하고 지은 집을 뭐라고 한다? 비각이라고 그래. 비각. 용어가 좀 헷갈리면 제가 설명해 준 것이고. 그 다음에 아까 비닐하우스는 등기 못했지만 고정식 온실은 됩니다. 농업용 고정식 온실은 견고하게 건물권을 갖췄다는 거예요. 요 정도만 알아두면 됩니다. 그럼 등기할 수 있는 권리 중에서 거기 나열된 거 오른쪽에 도표 다 정리했어요. 따로 볼 필요는 없어요. 다 설명했기 때문에 겹치는 거예요. 넘어가서. 그 다음에 나온 것이 어딜 보냐면 등기와 물권 변동과의 관계인데, 우리 프린트물 다시 들어와 보세요. 거기서 그 등기와 물권 변동과의 관계 여기까지 오늘 설명하고 끝냅니다. 자, 나머지 등기들은 아까 민법 186조에 따른 등기는 등기하면서 효력 생기는 효력 발생요건에서 등기다. 그러나 처분요건에서 등기, 민법 187조에서 규정한 거, 즉 등기가 취득할 때는 등기 필요 없지만 처분하고 등기하는 거죠. 나열된 거 상속이나 포괄유증, 회사합병 전부 다 이것은 언제의 물권 변동이 생기냐 그걸 잘 알아둬야 돼. 즉 기준 시점. 법률 즉 등기의 경우는 등기한 시점이 딱 나와요. 등기를 마치면 취득 저기 언제 접수한 때 이런 권리 변동 시기가 명확한데, 법률 규정에 따른 물권 변동은 등기 없이 물권 변동이 생기니까 언제 생겼는지를 알아야 돼요. 사망 즉 상속 같은 건 언제? 사망시에 생긴다. 비상속인 사망시. 그 다음에 포괄유증도 유증자 사망시에 생겨. 포괄유증만 특정 유증이라면 안 돼요. 포괄유증. 그 다음 회사합병은 법인 합병 등기 했을 때 생겨요. 이때 등기는 법인 등기지 부동산 등기 아니에요. 법인 합병 등기. 그 다음 수용은 수용 개시일에 생겨. 수용 개시한 날짜에. 자, 프린트물에 있는 것만 잘 알면 돼요. 판결은 형성 판결만 말하고, 이것은 물권 변동 시점 판결 확정 시. 판결 확정 시요. 경매의 경우는 대금 완납 시. 등기 없이 물권 변동. 그래서 민법 187조에 거기 나열된 그 내용들은 책에서 21페이지 보세요. 이걸 다 읽을 필요가 없어서 제가 딱 정리. 이것만 보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21페이지 보면 법률 규정의 물권 변동 보면 거기 나열된 상속이나 포괄유증 회사병 이 세 가지 같이 봅니다. 특히 유증은 조심해야 돼. 유증은 유언으로 증여한 거예요. 여기에는 포괄유증이라는 게 있고 포괄유증이라는 게 있고 특정유증이라는 게 있어요. 특정유증. 내 죽으면 내 재산권의 2분의 1을 내 옆에 있던 여자한테 줘라. 누군가 그렇게 유언했다고 전에 TV에서 누가 얘기하더라고. 그렇게 재산권의 2분의 1을 누구한테 주겠다. 이렇게 한 걸 뭐라고 한다? 포괄유증. 그런데 내가 가지는 부동산이 세 개 있는데 그중 대전에 있는 아파트는 내 친구한테 줘라. 이렇게 한 걸 뭐라고 한다? 그걸 특정유증이라고 그래. 쉽게 얘기하면. 그러면 포괄유증과 특정유 차이점이 뭐냐? 물권 변동 시점에 있어서 포괄유증은 상속과 마찬가지로 유증자가 사망시에 생겨요. 사망시. 그런데 특정유증은 수증자 앞으로 등기했을 때 생겨요. 등기했을 때. 그럼 물론 유증의 효력은 유언자가 사망해요. 유언자. 유언자가 사망을 하면 유증의 효력이 생기는데, 부동산 물권 변동에 대해서 포괄유증은 사망시, 특정유증은 수증자 앞으로 등기했을 때, 이런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참고로 등기 절차, 이 등기 절차는 유증, 포괄유증, 특정유증 묻지 않고 둘 다 이것은 등기 절차는 공동신청에 대해 공으로, 즉 수증자하고 유언집행자 공동신청으로 갑니다. 주의해야 돼요. 물권변동 시점만 바뀌어요. 포괄유증은 사망시. 이건 즉 어디로 가냐? 민법 187조에 따라간다. 등기 없이.
특정용 등기 쓸 때니까 민법 186조를 따라 한다 이 얘기예요. 물권 매도 시점에 차이가 있어요. 유 중에서 포괄유 중. 그래서 여기 상속과 같이 볼 수 있는 등기 없이 물권 매도 생기는 것은 요 포괄유 중만 그렇다고 얘기해 준 거예요. 잘 알아두세요. 그래서 거기 책에서 한번 요거만 한번 체크하면 21페이지 보면 상속 보면은 거기 포괄유와 회사병 같이 언급하고 있죠. 그래서 첫 번째 줄에 사망과 동시에 일어난다. 근데 여기 회사합병 같은 경우는 합병 등기했을 때, 이때 합병 등기는 법인 합병 등기를 말합니다. 그다음 이번 공용징수 중 가장 대표적인 토지 수용이라고 했지. 동그라미 2번에 보면 둘째 줄에 수용한 날의 등기 없이 수용 개시를 말합니다. 그리고 거기 기업자란 말은 지금 더 이상 쓰는 말은 아니고 이 기업자는 이건 사업 시행자로 명칭 다 바뀌었어요. 이 기업자는 과거에 이런 한자를 썼었는데 요걸 이제 사업 시행자로 명칭이 바뀐 거예요. 우리가 기업할 때 그 기업이란 게 아니야. 기업자는 사업 시행자를 이렇게 명칭이 다 바꿔졌어. 그래서 수용 개시, 수용한 날에 등기 없이 물권 변동이 생긴다. 이거 체크하면 되고 판결에 대해서는 자 물권 변동이 등기 없이 생기는 판결은 다음 페이지 넘어 보세요. 22페이지 맨 위에 오로지 형성 판결만을 말한다. 여기. 판결을 주문의 형태나 이걸 가지고 나누면 세 개가 나눠져요. 대부분이 이행 판결이야. 피고는 원고에게 금 1억 원을 이행하라 또는 등기 절차를 이행하라 이런 이행 판결이 대부분인데 여기에 지금같이 이렇게 공유물 분할 판결이나 이런 형성 판결은 판결 자체에 의해서 직접 권리 변동 효력이 생기는 거. 그 다음에 확인 판결. 판결은 내용을 볼 주문을 보면 알 수 있어. 이 내용을 가지고 이렇게 이행 판결, 형성 판결, 확인 판결 세 종류가 있다는 크게 보면 세 종류가. 여러분이 아는 판결이 거의 다 뭐라는 거예요? 이행 판결이 대부분이야. 대부분. 누가 소송했다 다 이행 판결 받는 거예요. 근데 지금 특수한 여기서 민법 187조에 따라 이것만 말하고 이거. 이게 바로 민법 187조에 따라 등기 없이 물권 변동이 생긴 것이 바로 이 형성 판결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형성 판결만을 말한다. 특히 공유물 분할 판결 밑줄 치 꼭 암기해놓으세요. 대표적인 거니까. 두 번째 줄에 내려오면 세 번째 줄 중간에 나왔죠. 등기 없이도 그 판결 확정 시 밑줄 써요. 형성 판결 판결 확정 시 등기 없이 물권 변동. 그럼 동그라미 2번에 판결과 동일한 효력 있는 각종 조서, 재판상 화해 조서, 청구 일락 조서, 조정 조서 이런 것도 똑같아. 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어. 그래서 그것이 법률관계 형성을 내용으로 하면 형성 판결 같고 이행을 내용으로 하면 이행 판결 같고 이렇게 같이 보는 거예요. 이게. 요것만 알면 됩니다. 여기서는. 밑에 경매 가서 이 경매는 공경매 즉 국가 시행하는 경매를 말합니다. 여기는 판결받아 집행되라는 강제 경매와 담보권 시행하는 임의 경매가 있고 그 다음에 세금 안 냈을 때는 공매가 있어요. 세 가지 이런 것들은 대금을 완납하면 등 권리변동이 생긴다. 대금 완납 시 그 2번에 뭐 첫째 줄에 대금 완납 밑줄 딱 치면 돼. 그 다음에 예외로서 뭐가 있냐. 거기 아까 뭐가 있다. 점유취득시효는. 이거 왜 예, 민법 시간 다 배우는 얘기죠. 자 점유취득시효 민법 규정이 있어요. 점유취득시효. 자 20년간 소유의사로 평온 공연에게 부동산을 점유한 자는 등기를 함으로써 효력이 생긴다고 했어요. 취득한다고 했어요. 그러면 이것은 분명히 245조 1항 조문이 있으니까 이게 뭐야. 법률 규정이야. 법률 규정이면 민법 187조를 따라가는데 여기 가야 되는데 이 조문에서 보니 등기를 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고 또 이렇게 규정하고 있어. 이건 예외란 말이야. 법률 규정에 따르지만 등기해야 된다는 예외를 하나 규정했다고 얘기하는 거야. 유일하게 점유취득시효 그거 체크해두면 됩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여러분들 22페이지 설명한 내용 거기까지 나온 것이고 프린트맨 4페이지에 나와요. 4페이지에 거의 등기 효력이 생기는데 점유취득시효만큼은 예외. 거기서 등기 없이 즉 처분요건에서 등기 중에 민법 187조에 보면 점유취득시효는 법률 규정에 따른 거지만 예외적으로 등기해야 취득효과가 생겨버려요. 그 다음 나머지 기타사항은 쭉 요거 뭐 몇 가지 한 글자씩만 따라 안 하는데 거기서 법정으로 들어간 거 여긴 그 도표에 지금 설명이 안 돼 있지만 법정으로 들어간 거 있죠. 전부 다 등기 없이 효력이 생기는 거예요. 어떤 거? 법정 지상권이나 법정 저당권 취득 이렇게 법정이란 말은 법률 규정을 줄인 말이니까 등기 없이 취득했다는 얘기야. 그다음 공유수면 매립했을 때 시는 뭐야? 건물 신축. 피는 피담보채권 소멸했다는 담보물권 소멸하는 거. 그다음 소는 소멸시 완성. 조는 존속기간 만료. 무는
무효 취소 해제로 인한 물권의 복귀. 부는 분배농지 상환 완료. 분배농지 상환 완료. 그 다음, 혼은 혼동. 혼동. 민법에 혼동이 법리가 있어요. 혼동에 따른 물권 변동 등기 없이. 멸은 멸실. 부동산 멸실된 거예요. 그 다음, 부는 부합의 원리. 부합. 부합. 재는 재단법인 설립행위. 다수를 팔려 따를 때 등기 없이 물권 변동. 학설 대립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나열된 거, 이런 표현들은 특히 기타 사항 중에서 만약 언급된다면 거의 무효 취소 해제 별표고, 법률행위 무효 취소 해제라는 물권의 복귀 나오면 이건 전부 다 민법 187조로 가야 돼. 그래서 요거는 똑같은 건데도 여러분들이 개념을 잘 이해해야 돼. 뭐냐면, 시간이 이제 더 이상 확인 그러니까 여기까지만 하고 일부 문제 다음에 설명해 줍니다. 이거 중요한 게 일부 문제예요, 사실은. 이 일부를 잘 이해해야 되는데 나중에 이거 지금 시작하면 시간이 걸립니다. 자, 보세요. 여러분들이 기본 원리를 민법 시간에 배운 원리를 잘 생각해 보세요. A가 B한테 팔았다. 자, 이거 매매를 했어, 매매. 이게 뭐예요, 매매가? 법률행위지. 법률행위니까 어디로 가야 돼? 물권 변동으로, 매매로 인한 물권 변동이 생기려면 매수인 앞으로 이전 등기를 해줘라. 민법 186조에 따라 얘 앞으로 등기했을 때 물권 변동이 생긴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등기를 마치면 접수한 때부터 효력이 생긴다고 아까 얘기했죠. 근데 이 매매 계약이 이게 무효가 되거나 처음부터 효력이 없어 취소사유에서 취소권 행사했거나 또는 계약을 해제했다. 해제하면 뭐 유인설 무인설 이게 중요한 게 아니야. 물권은 복귀돼. 복귀돼. 매도인 앞으로 복귀돼. 이건 어떻게 복귀되냐? 민법 187조에 따라 넓게 보면 기타 법률 규정에 판례도 포함되는 거예요. 여기서. 그래서 이때 물권이 복귀되는 건 어떻게? 등기가 필요 없어. 등기 없이 물권이 복귀된 거예요. 다시 한번, 매매로 인한 소유권 이전할 때 매수인은 법률 행위니까 등기했을 때 소유권을 취득한다. 다만 이 매매 계약이 무효 취소 해제에 대해서 물권이 복귀될 때는 법률 규정에 따른 물권 복귀니까 물권 변동이기 때문에 등기가 필요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 구조를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오늘 등기상 이 범위 굉장히 넓어요. 왜냐하면 이 등기상이 아닌 건 뒤에 가면 전부 다 각하사유로 다 또 언급해 놔야 돼. 어디? 각하사유 뒤에 가면 등기 절차 마지막에 29제 2호가 설명된 게 있어요. 잠깐 책을 보면 여러분들 106페이지 좀 잠깐 펴보세요. 거기 보면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때라고 써놓은 거 있죠. 이게 등기상이 아닌 경우야. 아닌 경우. 규칙 52조에 가면 여기까지 또 언급하고 있어요. 이 사유를. 이 내용들이 지금 얘기한 여기서 등기상이 아닌 거, 등기할 물건이 아니거나 권리가 아니거나 등기할 권리 변동이 아닌 건 전부 다 이유로 다 각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이유가 시험에 제일 많이 나오는 이유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이것은 지금 등기상과 연결되어 있다는 걸 알아주셔야 돼요. 등기상과. 그래서 부동산 등기는 등기상을 등기에 기록하는 건데 등기상이 아닌 건 당연히 등기 안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등기상이 뭐냐 물어보면 아까 등기할 물건이 있고 등기할 권리가 있고 등기할 권리 변동이 있는 거야. 이게 아닌 건 등기상이 아닌 거예요. 아까 물건 중에서 건물 요건을 못 갖췄다 등기할 물건이 아니니까 각하. 등기할 권리 중에서 유치권 등기해달라 등기할 권리가 아니니까 각하. 등기할 권리 변동 중에서 상속 지분만 내 지분만 등기하겠다? 안 돼. 전원명으로 해야 돼. 이런 각하.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요 등기상이 아닌 것이 시험에 자주 나오고 있어요. 이걸 알려면 등기상이 무언가를 알아야 되고 등기상을 알려면 지금 등기할 물건과 권리 변동별로 나누는 걸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을 우리가 이제 일장에서 좀 공부하는데 이게 좀 굉장히 내용이 광범위한 거지만 압축적으로 도표로 정리해 주니까 이렇게 딱 정리될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내용들 보면서 아 전체 내용이 이런 것이구나 라는 걸 이해하시면 되고 요 일장도 그렇게 저기 출제가 여러 가지 많이 되는 영역 중에 하나예요. 그중에 이거 말고 등기 효력이나 등기 유효권까지 다 봐야 되고 유효권에서 완화한 여러 가지 판례 문제, 중간생략 등기나 이런 것들은 민법에서도 문제되지만 등기법에서 자주 출제되는 것 중에 하나다는 얘기. 그래서 오늘 등기법 들어가면서 지적 마무리하고 등기법 들어가면서 앞에 일부 등기사항 정도까지만 했으니까 이걸 좀 복습하시고 이제 앞으로는 이제 민법과 상당히 연결된 게 많아요. 이 내용들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민법에서 들어본 내용인데 하면서 좀 쉽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오히려 문제 들어오면 까다롭습니다. 그런 걸 안 물어봐. 민법적인 문제 안 물어봐. 등기 절차를 물어보기 때문에. 그래서 등기 문제가 의외로 내용은 민법 얼핏 들은 것 같으니까 쉬워 보이는 것 같은데 실제로 문제 풀어보면 까다로운 게 많이 나온단 말이에요. 지적은 처음부터 오늘 지적 측량 이거 용어가 생소한데 하지만 보면 다 맞아. 할 게 없어 그냥. 내용 기본적으로 오늘 얘기한 측량 개념 그 다음에 대상 절차 이거 추가해서 나중에 이제 측량 적부심사나 지적 기준점 관리 문제 이런 거 조금만 언급하면 돼요.
그런 거 빼고 나올 게 없어. 나올 게 오늘 홍보만 봐도 기준에 기출문제 거의 다 맞아. 그냥 오늘 헌내용 가지고 딱 풀어봐도. 근데 등기는 그렇지가 않아요. 요거는 절차가 좀 까다롭고 내용을 이해 못하면 굉장히 무엇을 물어보는지를 모르는 거야. 눈 이게 지금 무슨 얘기하는지 이걸 모르는 거야. 지금 사람이 어떤 방향을 알면 아 이 방향 물어봤구나 그러면 그걸 딱 아는데 전혀 방향을 모르면 예측을 못하는 거야. 지금 논점을 몰라. 그럼 답을 못 고르는 거예요. 그런 게 좀 꽤 있다는 거야. 등기에서는. 그래서 등기법은 특히 그런 좀 일반인 판단할 때 좀 난해한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제가 설명하는 걸 잘 이렇게 취지를 들으면서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오늘 시간 좀 오버됐어요. 좀 늦게까지 했으니까 가서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자, 수고하셨어요.